예, 싱크대 수도꼭지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많이 써가지고, 예, 이와 같이 이게 빠져 달아났네. 빠져서 이렇게 빠져 달아나고 이런 것도 빠져. 이거 여기 때문에 빠져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을 틀면은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이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고치려 그러면은 여기를 분리를 하면 얘가 빠져요. 얘가 요거는 이제 땡기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분리를 하면 이게 빠집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은 이게 풀려요.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진 거 이게 이제 빼내고 이게 이 싱크대 이그 수도꼭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다른 점이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약간 여기서까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얘도 역시 얘도 역시 여기에 보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약간 요것은 튀어나온 부분이 폭이 조금밖에 안 되고 얘는 요 튀어나온 부분이 폭이 좀 넓습니다. 이게 넓어요. 이게 상당히 넓어요. 얘 4배 크기로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우리 집 싱크대 수도꼭지는 요 튀어나온 부분의 크기가 이렇게 작은 건지 큰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물점에 가서, 맞는 것을 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두번 걸음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